일곱 번째 섹션의 주제는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중앙은행에 이어지는 편이죠. 오픈에이시 뱅크, 오픈에이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뱅크는 자스트 원 뱅크입니다. 이 자스트 원 뱅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줄여서 이제 JOB, 잡이 되네요. 자, 이름 깔끔하게 이쁘죠. 자스트 원 뱅크, 단 하나의 뱅크라는 거죠. 전 세계에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천 개의 은행들, 수만 개의 은행들이 있죠. 수만 개의 은행들을 하나의 은행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스트 원 뱅크입니다. 일단 저희가 팀 주피터에서 OP 기반의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국에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일의 흐름. 각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은행을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할 거예요. 이 은행은 디파짓 론 마진, 그러니까 예대 마진도 없고 인플로이도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산재한 은행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오픈뱅크 혹은 자스트 온뱅크죠. 그렇죠? 오픈에시 뱅크 대시뱅크의 브랜치로 기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브랜치 비슷한 겁니다. 브랜치는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기만 하지 브랜치는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의 폰 넘버, 버추얼 폰 넘버입니다. 가상의 폰 넘버. 요건 IPv6 주소예요. IPv6 주소. 그리고 요것을 각각의 사람들과 사물과 개념에 할당을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계정이 되죠. Which shall be the banking account. Count over her 혹은 him 또는 it이 되겠죠. 오픈뱅크, 오픈에시 뱅크, 자스트 원 뱅크, 자스트 원 뱅크를 이용해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은행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귀중한 인적 자원들이 은행 업무보다는 훨씬 더 사회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쪽의 업무에 전환될 수가 있죠. 물론 그 전환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상당한 또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시대적 흐름이, 기술적 흐름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거절할 수는 없죠. 기술은 기술 그대로의 결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오픈뱅크, 자스트 온뱅크가 기존의 은행과 차이점은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지금 이걸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계산하고 있잖아요. 보험계리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결정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보험계리사는 보험여율, 프리미엄과 인스톨먼트를 결정하고 은행의 채권이자, 대출이자와 저축이자, 예금이자는 또 그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위험, 기업위험, 산업위험, 기업위험, 그리고 개개인의 신용도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그리고 할인율도 고려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은행별로 그걸 결정하는 팀들이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결정을 해왔는데, 이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스트 원 뱅크가 세계에 딱 하나만 있잖아요. 단 하나의 은행이 세계 전역에서 기존의 은행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은행, 지금에 있는 은행들 간의 어떤 송금 서비스, 그에 대한 수수료, 또 카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지불하는 수수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자스트 원 뱅크잖아요. 다 하나의 은행 속에서 진행하는 업무인 거죠. 머신러닝 모듈이 어떤 식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는지는 일단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사회나 국가의 효용이 최대가 되도록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의 효용이 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이 최대가 되도록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경우에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니까 비인간화 될 위험이 있어요. 머신 자체가 may 꼭 그럴 거는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may not consider human factors.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정,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회 전체의 효용을 추구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보강을 하는 또 별도의 메커니즘이 제시가 됩니다. 그거는 소셜 웰페어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Just One Bank를 통해서 더 이상의 Banks, 그러니까 길에서 우리 길 가다 보면 은행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은행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지갑 속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현금을 쓰고 하잖아요. 더 이상 그런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은행 수수료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느 한 국가나 사회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적 비용, 내셔널 코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을 지출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개념들도 그 자신의 계정을 가지고 사람처럼 돈을 쓰거나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펑션들입니다. OPA 펑션들이 그렇죠. 포 example입니다. Example function in OP will have their banking account and spend or earn money. OP의 펑션들이 그 자신의 계정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커머셜 뱅크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걸 이름을 더 바꿀게요. Just One Bank로 하겠습니다. Just One Bank 줄여서 JOB. 자, 투자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은행은 고객의 예금이나 자산을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 투자 수익을 고객과 나누는 것이 주된 업무인 은행이죠.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과 그리고 대출 간의 예대 마진이 주된 수입이 됩니다만은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입이 가장 주요한 수익원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Just One Bank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이기도 합니다. Just One bank is an investment also. 2라고 할까요? 왜냐니까 이 Just One Bank에 적립된 금액은 자동으로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은행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투자 업무의 상당 부분 90% 이상이 머신러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근데 우리 Just One Bank는 좀 특이하게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 코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Account Owner, Human이죠. 사람이 역시도 어디다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갬벌이죠. 도박이죠. Which actually only is a gamble. High risk, high return. High risk and high return. 고위험, 위험이 크군데 대신 큰 만큼 return, 뭐라고 해야 하나요? 수익이 큰 것, 그걸 우리는 이제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박의 사전적 증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Just One Bank는 사실 인베스트먼트 커머셜 뱅크와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그리고 카지노 자본주의, 카지노의 역할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마카오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Just One Bank의 기본적인 디폴트 투자 전략은 머신러닝 모듈이 수행을 할 겁니다. 그만 그렇게 수행하도록 우리가 머신러닝 ML 모듈을 작성할 거예요.
0.1%입니다. 0.1%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그 사회적 비용의 0.1%면은 Just One Bank를 작성하고 유지하고 운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 전역에서 은행들을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마이너스해서 Just One Bank를 구성하는 거죠. 그게 요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이 포브스에 나온 기사 제목이 AI and Banking, Digital Fair, Embrace the Data. 포브스에서 나온 거. 지금 이제 AI, 머신러닝이 뱅킹 쪽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좀 더 발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OpenAI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Just One Banker는 최초의 은행입니다. 최초의 은행인데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둘 다 적용한 거고,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유일한 리얼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Both the only real 블록체인 기술.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리얼 블록체인, 진짜 블록체인 기술은 OpenAI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블록체인이 처음에 꿈꾸었던 이상,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는 데이터,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유지하고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는 사회, 그리고 그래빈도가 무제한, 매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그래빈도가 무제한인 그러한 이상적인 블록체인, 그러한 이상적인 블록체인을 구현한 건 오픈AI가 유일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비트코인부터 가장 진화된 형태인 해시그래프까지 오픈AI에 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모자랍니다. 자, 코드 구성을 같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트 원 뱅크의 코드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스트 원 뱅크 이름이 좀 긴가요? 그래도 뭐 다른 이름보다는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좋겠죠. 첫째는 interest rate TS 파일. 이거는 interest rate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들입니다. 다른 건 좀 닫아놓고 determine interest rate of both 둘 다입니다. both deposit and loan입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머신러닝 모듈이어야 되죠. 머신러닝 ML 모듈로 작성해야 됩니다. 달리 없고,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계정을 할당하는 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뱅크 카운트 TS 요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그죠? distribute make라고 해야 되나요? make 보다는 allocate one banking account to all the people and 뭐 이거 and는 빼놓겠습니다. people of the world.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IPv6 수수를 할당하는 거예요. IPv6 address to each person 라고 and map 하는 거죠. 여기서 map the address to real phone number of the person.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있으면 일단 누구든지 계좌번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할 겁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구나 거의 대부분 99%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리얼 폰 넘버가 매핑은 안 됩니다. 그냥 IPv6 주소만 어드레스만 할당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Pv6
주소 블럭에서 일정한 블럭을 뽑아서 이렇게 뱅킹 어카운트에 할당할 거예요. 그 과정도 코딩, 우리 다 코딩 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요거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커머셜 뱅크 부분도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오픈 커리큘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요 센트럴 뱅크 아니고 요겁니다. 자스트 원 뱅크, 여기서 코딩을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자스트 원 뱅크. 그리고 어디 갔나요? 자, 코어 모듈에서 코어 모듈 여기 있나요? 여기 있군요. 코어 모듈 여기에 뱅킹 파트가 맵 라인 맵블 라인인가요? 바로 밑에 있나 위에 있나? 마니터링 모듈 정권 표준 정권이고 표준 은행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1089번입니다. 라인. 그렇죠? 링크되어 있는데 1089번 라인 로부터 해서 쭉 밑에 나와있는 요겁니다. 요것들을 지금 다 우리가 코드로 구성을 작성해 나갈 겁니다. 요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한번 기술을 해보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거 뭐예요?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이자율을 결정하고 각각의 개인에게 뱅킹 어카운트를 할당하고 그리고 또 피아트 투 SC, 피아트 투 SC. 요거는 기존의 피아트 크런시와 표준화폐를 교환하는 겁니다. Exchange 표준화폐 Standard Currency NIB이죠, 그죠? NIB and Fiat Currency Currency of each nation 되는 거죠. 그리고 Investment 기능도 있죠, 그죠? Investment Bank라고 할게요. Bank TS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디폴트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트지 요게 라이팅 혹은 뭐 디듀스라고 해야 되나요? 디듀스 디폴트 디듀스 인듀스 디듀스 중에 어떤 게 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 이거 바이 머신러닝 모듈입니다. 이것도 ML 모듈로 개정합니다. 가장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자유를 주는 거죠. Give free to choose choose investment asset by account owner 스스로 투자 대상의 어떤 상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도박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특별히 누군가를 지원해주고 싶다거나 어떤 기업을 밀어주고 싶다거나 어떤 단체나 어떤 활동을 뭐 지원하고 싶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디다가 투자하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두 번째 경우이고 이 두 가지를 investment bank에서 모듈 이 펑션에서 요 두 가지를 작성할 겁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실제 코드 작성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로직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입출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듈도 입출금 그러니까 입출금 sender 돈을 보내고 한다는 거 transfer만이라고 할까요? transfer sc Yes. 이 펑션을 통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그죠? Send money, send or receive NIBs. 그죠? 요걸 이 펑션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몇 개가 더 있는데 차차 이제 코딩하면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